저가형 카본 프레임을 쓰느니 알루미늄을 쓰겠다. 안녕하세요. 자토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가형 카본 프레임을 쓰느니 알루미늄을 쓰겠다.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카본이면 카본이지 뭐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제가 직접 손님의 자전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레임 내부를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거는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일반 카메라랑 달리 화소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이것과 동일한 자전거들을 제가 검색을 잠깐 했어요. 내시경 촬영 공짜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마취 안 하고. 이 이제 다운튜브 모습인데 제 커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 보면은 옆에 이제 잠깐 빨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케이블 들어가는 인터널 하우징이에요. 이제 작업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거라 예전 방식을 썼어요. 이 자전거가 옛날 건 아닌데 보시면은 요거는 비비 쉘 안쪽의 모습인데 겉에서 보면 비비 빼서 보면 되게 깔끔한데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막 에폭시로 막 떡칠을 해놔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엄청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페달질하면서 힘 세게 주고 하다 보면은 약간씩 균열 생기면서 떨어지면 소리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뭐 소리 나기 시작하면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게 이제 이런 빨대 모양이 이게 이제 인터널 하우징이에요. 소리 안에서 변속 케이블 움직이는 부분인데 여기가 윤활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소리 엄청 소리가 아니라 이제 변속이 막 부드럽게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죠. 이거는 이제 탑튜브 쪽. 탑튜브는 이렇게 이제 하나 빨대 모양 하나 있는데 이것도 브레이크 케이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브레이크가 감이 엄청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아까 다운튜브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가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금이 간 거는 아니고 에폭시가 이 카본을 이제 보면 약간씩 살짝 튀어나와 있죠. 카본을 접합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에폭시가 새어 나온 거예요. 이제 카본을 압력을 주면서 이제 접합을 시킬 때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약간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막 많이 튀어나오고요. 고가 제품 같은 거는 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막 심하진 않고 오히려 에폭시가 좀 고르게 분포가 되면서 이제 밖으로 삐져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지 않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탑튜브랑 시트튜브 연결된 부분인데 이걸 막아놓은 모습이에요. 엄청 지저분하죠. 카본 소재도 아니고 그냥 뭘로 막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혀 있어요. 탑튜브에서 시트튜브 사이로 뭐 이물질 안 들어가게끔 막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요. 뭐 이런 거는 뭐 크랙 있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카본 부분이 아니라서. 에폭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선들이 크랙은 아니고 크랙까지는 아니고요. 에폭시 나온 자국들이에요.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하우징 마감된 모습인데 요즘 거는 인터널이라도 이런 거는 없거든요. 차라리 왜냐면 케이블이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 하우징이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감이나 변속감이 되게 안 좋아요. 변속감이 특히 안 좋은 경우는 차라리 이 하우징을 제거해 버리면 변속감을 살릴 수 있는데
또그 제거가 만만치가 않죠. 요즘은 그래서 요즘 자전거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FC 튀어나온 거 되게 심하죠. 그리고 FC 자국도 자국인데 뭐 내부에서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균일하게 잡혀 있잖아요. 몰딩 하면서 이제 꽉 눌려 있던 부분이에요. 기계에서 이런 거는 사이사이로 흘러나온 건데 카본 씌워놓은 게 깔끔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FC를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다 반들반들 하면서 FC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를 목적했다기보다는 좀 원가를 줄이려는 목적이 더 크죠. 알톤 자전거를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알톤에서 만든 이런 카본 제품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뜯어보지 않아도 이미 저는 인피자 매티스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구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헤드셋 장착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 마감한 모습인데, 카본보다는 거의 이제 에폭시로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반들반들 하잖아요. 예. 잠깐 보이는데,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제대로 마감이 되면은, 이제 헤드튜브 뭐 생산 날짜 같은 거 나오네요. 헤드튜브 모습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된 부분은 이렇게 카본 결이 직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면서 에폭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약간 반들반들하게 보여요. 여기도 헤드튜브 부분은 제일 튼튼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잘 했는데, 다운튜브나 탑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흔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야, 에폭시 자국만 흘러나온 자국만 있었죠, 계속.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가형 카본이 안 좋다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에 보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잘라보면 아마 가관도 아닐 건데. 그래서 이제 저가형 카본은 안 좋다, 차라리 알루미늄이 낫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그래도 저가형 카본도 카본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카본의 느낌을 받아보시려면 그래도 카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